언제 잘 잤나? 또 잘 거야. 따뜻하잖아. 내가 깔아준 거. 응, 억수로 따뜻하잖아. 왜 2로 했네. 3으로나 해놓고 자야 돼. 아이, 그럼 괜히 너무 뜨겁다. 응, 별로 안 따뜻한 거 같구만. 난 얼른 뜨끈뜨끈하게 자야 돼. 할매워. 눈은 뜬 거가 감은 거가. 몰라다. 중요하나. 내를 보고 있는 건가 하면 내가 아이 컨택을 하려고 물어본 거지. 나 지금 니랑 하고 없다 생각하는데. 아, 아이 컨택. 아, 나도 하고 찾았다 나도. 안 먹어야 안 되겠나? 그놈의 밥! 때가 됐으니까. 사모님 뭐 먹고 싶은데? 출근 시간이 지났어요. 새벽같이 오셨는데 뭐가 드시고 싶어서? 딱히 먹고 싶은 건 없고 눈이 뜨자마자 오셨어요. 딱히 드시고 싶은 게 없다고? 어제 저녁에 저한테 잔치국수 예약하셨잖아요. 준비하고 출근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호박이라도 잘라놓고 있을 테니까. 아유, 제가 합니다. 제가. 와서. 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forever?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remember that it's over. Yeah. You never break, you never lie, you never ever scared of the dark. So why am I the one who cries? I'm so afraid to be left behind.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You never lose an argument.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I always knew that this would happen. Find a new distraction.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Can we let go of tomorrow? Yeah. You never break, you never lie, you never ever scared of the dark. So why am I the one who cries? I'm so afraid to be left behind.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Stop. Yeah, yeah. You never lose an argument.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Almost like
밥 사보세요. 진짜. 내가 먼저 먹으라고. 호박 줄까? 진짜 많다. 아니, 맨날 할 때마다 많다. 할 때마다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국수면도 맛있는 게 많이 팔던데. 그러니까. 국수면도 뭐 많이 나왔더라? 강황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요즘 국수면도 막. 먼저 간다. 맛있지? 이 면이 쫄깃하다. 근데 이 국수면 좀 길이가 짧다. 어때? 쌀국수는 확실히 약간 퍽퍽했는데. 국수는 밀가루지. 좀 말이 없네. 이 먹고 뭐 할 거야? 오늘 쉬는 날이잖아. 소세지 빵 만들려고 했어. 고로케랑. 붕어빵도 사 먹고 싶다. 응? 응. 어디 팔아? 월곡에? 부산 위브 거기 아파트 앞에 팔아도 잘 하시던데. 아유, 거기 맞아. 거기 있다. 왜 붕어빵집 알려주는 어플도 있다. 진짜? 응. 피자 붕어빵 맛있는데 파는 데가 없다. 응. 진짜 좋아한다, 그거. 나도. 당근마켓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그 글이 겨울에 붕어빵 어디에 있냐고. 거기 그럼 사람들이 알려줘. 막 어디에 있다, 거기 맛있다면서. 당근마켓 안에서는 세상에 한복함. 진짜 한복함. 김치국수에는 익은 김치가 잘 어울리네. 그치? 와, 언니 벌써 까먹었네. 한참 해. 붕어빵 사서 바로 먹는 맛인데.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있다. 대충 일어나서 바지랑 패딩만 입고 후드 이거 쓰고 나가가지고 이제 혼자 호호 보면서 집에서 먹으면 돼. 호호 불면서 먹으면 팥 하나 슈크림 두 개. 팥 두 개 슈크림 하나.
팥은 별로야. 아니 팥 두 개가 낫다. 피자도 있으면 좋으랬네. 피자 안 돼. 여기 땐 단가가 안 맞나 봐. 좀 비싸게 팔면 안 되나? 아 그 손이 너무 많이 간다. 이거 그 재료 다 해야 되니까. 경쟁력이 있잖아요. 경쟁력이. 하나에 1,000원 팔아도 난 사먹을 것 같은데. 하나는 좀 그렇고 700원. 에이 700원이면 돈이 안 떨어진다 이거. 3개 2,000원. 어 괜찮. 그래. 내일 나갈까? 응? 틀 하나 어디서 구해봐라. 내 예전에 그거 가격 한번 알아본 적 있다. 그때 일 잠시 쉴 때 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어. 근데 내 그 친한 동생 있다 애가 깜씨 어. 걔가 그거 했었어. 어. 자기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가 너무 안 돼서 부업으로? 어. 그 어. 가게 앞에서 부모가 장사를 어. 했는데 거기 앞에가 정류장이야. 그래서 장사가 진짜 하루에 몇십만 원 팔았대. 우와. 근데 이게 이렇게 밀폐되어 있잖아. 어, 어, 어. 근데 여기가 가스가 계속 나오고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가스 냄새가 너무 힘들대. 그리고 이거 굽는 것도 숙달이 돼야 되고. 그래 그래.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붕어빵 색깔만 봐도 아 이분이 그치? 좀 하셨던 분이다 그치? 아니면 아, 이번 겨울에 초보신가 보다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 맞다. 막 지나가면서 이렇잖아. 아 좀 더 구워야 되는데 이러면 맞지?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신이 없어. 여기 사모님이 일어나자마자 내 방에 들어왔고 밥을 한입 아니네. 이것도 한번 나와보자. 붕어빵. 붕어빵 찾아 산남이네. 어플하면 땅 받아가야 되나. 호떡도 맛있겠다, 호떡. 아, 호떡은 우리 그 미아 앞에 맛있는데. 아, 거기 진짜 맛있는데. 미아 앞에 그 아저씨지. 명랑 핫도그 맞은 편에. 어. 아, 거기가 짱인데. 여기는 안 파는데. 거기 옆에 붕어빵 아저씨도 맛있는데. 언니 자주 사먹어. 어, 맞다, 고구마, 맞다. 고구마. 어, 어, 어. 고구마, 고구마, 거기는 고구마 붕어빵 팔아요. 슈크림, 팥, 고구마. 맛있는데. 그래서 맨날 하나씩 사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호떡 물질 있는데. 남이 해주는 거랑 또 맛이 다르지. 맞다. 내가 할 때는 그 기름 7갑을 못 하거든. 내 손으로 그 기름을 붓기가 안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거기 또 마가린 이렇게. 그래, 해야. 마가린 7갑도 해야 되는데, 그 내 손으로 또 마가린 7갑을 또 못 하겠거든. 나가 보입시다. 휴문 날 정말로 오랜만에 밖에 나왔다고. 진짜. 난 그냥 오랜만에. 뭔가 옷 보니까 작년 겨울 생각난다. 호떡 사 먹으면서 이 옷 입고 양사 춤 췄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붕어빵 사 먹으러 갑니다. 성분 많이 갖고 갔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2,000원치 사던가. 팥 3개, 슈크림 3개. 진짜 바로. 룰루 가네. 얼마나 샀어요? 2,000원. 가자 우서 오는 길에 이거 갖고 샀어. 이거는 나기행님이 기프티콘 보내주셨어요. 맞아. 여기 이디아에 근무하신다고. 아 진짜? 어. 근데 니랑 내랑 왜 뚜껑이 아 나는 이거 시럽 좀 덜 넣어달라고 했어. 아. 근데 이 스트로우가 맞을라나 몰라. 아 맞네. 그건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바닐라 라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번에 언니가 이디아에 바닐라 라떼를 먹어서 보내주신 거. 좋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어.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부자 된 기분인걸? 그건 뭐예요? 헛떡. 헛떡도 하나 야무지게 샀네. 원래 그 문어빵을 사몰라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 전 호떡부터 먹겠습니다. 짠. 팔을 꺼내. 맛있어. 저는 호떡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클레도르 레드카페 치즈 컵케이크. 맛있겠다. 맛있다. 올려줄까? 붕어 아이스. 붕어 아이스란 거 있지 않나? 붕어 써먹고겠지. 아니. 붕어빵 입에 아이스크림 올려고. 어, 맞다. 주둥이 걸려고. 맛있다. 맛있나? 이거 딸기 맛이, 딸기가 너무 맛있는데? 딸기가 생딸기 맛이다. 난 이번 달 첫 붕어빵이다.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랑 핫도그랑 꼭 같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돼. 맛있다고. 팥이 꼬리까지 들어있다. 와, 붕어빵을 우리 말개 갖고 와. 지느러미? 되게 바삭하잖아. 난 꼬리. 옛날에 또 막 붕어빵을 머리에서부터 먹나, 꼬리에서부터 먹나, 찬반토건이도 많았거든. 될 수 있어. 특히? 어디 뿌려 먹으려고? 핫 붕어빵. 핫 붕어빵? 아, 이거 황당한데. 애초부터 뿌려. 버거지, 버거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고 할 뻔한데. 이거다. 튀핑이다. 진짜 뿌려 먹었다. 되게 맛있네. 슈크림. 아, 이미 폴폴한다. 이 슈크림도 가게마다 맛이 있거든. 슈크림 맛.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이거다. 그러니까 투명 이 크림 뭔지 아시죠? 붕어빵 슈크림도 종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쩐지 슈크림은 두 개만 사고 싶더라고. 근데 달달하긴 맛있네. 맛있으러 먹을까? 이게 진짜 슈크림 아닌가? 혼자 찍나? 나 너무 맛있을까? 하나 먹어봐라. 좀 해살리나? 뭐 언니만 해도 붕어빵 파시지. 그렇네. 맞다. 근데 이 팥이 별로 안 달다. 그래서 이거랑 잘 어울린다. 무겁다. 뜨겁지? 튀김이 짝. 한라산 같아. 진짜 한라산. 오, 백록담도 보이네. 이건 별로. 사이즈도 또 큰 사이즈로 보내주셨지. 엑스트라 사이즈. 와, 미리 사는 거 알고 갔으면 텀블러 들고 갔을 텐데. 지나가다 갑자기 생각났어. 슈크림? 너무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슈크림 맛이 아니라 다른 향이. 바나나? 사장님이 바나나 향이 난다. 바나나 향. 이 사장님 이거 억채를 좀 바꿔야겠다. 아니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 안에 슈크림 억채를. 근데 저 기계를 하면 또 억채랑 그 제약된 억채랑 또 해야 돼. 아 맞나? 네, 되게 잘하네. 살린다. 맞지? 이게 진짜 살린다. 그냥 여기 놔두지 말고 언니 그럴 거면 여기 다시 놔두라. 언니 그래 그래. 뭐 굳이 또 이까지 또. 근데 이거 먹고
샌드 좀 사서 저녁에 다시 만나자. 알겠다. 쉬고 싶은데. 저녁에 만나자 우리. 또 한꼬풀 해야지.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저녁에 안 하고 싶다고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 이따가 한 2시간 지나서. 해가 지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고식이 진짜 오랜만에 시킨다. 아, 또 신메뉴가 나오는가 봐. 고추 마요. 우린 또 영탕마 오리지널 레시피보다. 짜르르. 짜르르. 매운 간장. 한번 해볼까? 어, 핵샥 한번 해보자. 그동안 이거 해보고 해보고 있어. 어니언 시즈닝 드셨어요. 오늘도 망고링고 망고링고 그때 한번 빠져가지고 치즈 먼저 여기 넣어서 같이 핵샥 할까? 어, 그럴까? 그거도 맛있을 것 같아. 요란하다, 요란해. 요거는 요래. 여기 밑에 둘게요. 짠. 맛. 맛있다. 이 시즈닝도 먹을까 맛있다. 아니 매운 간장이 궁금했네. 매운 간장 보기엔 아무렇게 생겼는데. 매워? 근데 향이 맵다. 매콤.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명불 허전이가. 호식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 맛이지. 맛있다. 그래서 배달료까지 24,000원인가. 예전엔 주말에 만 얼마 하지 않았나? 언제 적은 거야? 여기서 한 마리, 한 마리도 2만원 하는데. 그건 그렇다. 참 물가를 몰라. 짜장면도 300원 주고 사먹는다 하지 왜? 페이버릿 네. 저희 세관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사먹었어. 호식이? 응. 호식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사먹었지. 응.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학생이니까 재미 별로 없으니까 그때 두 마리에 15,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한 18,000원. 응. 돈 좀 있으면 이제 교촌 사먹고. 그때가 돈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내 돈이 아니어서. 그냥 지랄. 옛날 일 회상하는데. 안 그린 거 맛있어. 근데 필라이트 무슨 레몬만 나는 그건 좀 별로더라. 약간 약품 맛 같은 거 난다 해야 되나? 알약 맛 있잖아. 레몬인데. 어어어. 그런 맛 나더라고. 청량이 나왔다고? 허? 청량 맛.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나 혼자 꽤 됐을 거야. 우리가 늦게 알았을 뿐. 그냥 신메뉴 리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같아. 우리랑 영 안 맞네. 그냥 우리가 먹을 때는 그게 신메뉴가 아니다. 서울 오니까 또 서울 확진자 문자가 온다 맞게. 죽고 해야 돼. 지금 고3도 안타깝지만 20살도 안타까워.
한층 물에 딱 선이 되는데. 대학교 가서도 새내기 취급을 받아줘야 되는데. 맞아. 좀 더 개강하면 이제 새내기가 또 들어오잖아. 조금만 힘 조금만 더 내고 있어. 갑자기 눈물 난다. 왜?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이, 참네. 벌써 취했나? 야, 갑자기 취해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벌써 취하면 안 되는데. 이제 먹어야지,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짠. 한장 가량 쓴다. 먹었어?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개들레 있잖아. 안 작은데. 안에 티를 좀 입어야 되나? 근데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난 입어야지. 나도 영점에 부끄러운데. 아니, 최대 노출이네. 가슴살? 어?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왜? 욕심쟁이다. 갈비, 내가 좋아하는 갈비. 근데 이게 왜 좋아? 이게 왜 좋냐면은 일단 이 껍데기가 있잖아. 그리고 살은 별로 없어. 이게 맛있어 그냥. 닭 껍데기? 진짜 맛있어 안 보여. 이 껍데기. 망고. 망고링고 이제 땡이다. 하나 더 갖고 올까 망고링고. 아니 이 둘 중에 뭐가 맛있는 나? 난 오늘 이거 메간? 응. 메간 어쩔 수 있는 거 다 먹었는 거네. 맛있어. 나 오늘 베스트 감자. 왜? 그냥 주고 싶다. 네가 이거 시켜먹게 했잖아. 또 목을 용케 찾아냈네. 메간이 많이 맵다. 맵나? 응. 이거 하나도 안 맵나? 진짜? 응. 끝에 막 올라오는데? 이거 한 3개 남았는데 다 할까? 어쩔까? 김치 만두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사와봤어요, 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이 글루텐 프리 맥주? 그러니까 탄산수인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이 찾아봤어. 근데 이게 맛이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메론 바질. 이건 메론 바질이고 냉장고에도 오이 복숭아가 있어요. 맞아. 따라 볼까? 향이 메론 바질 향이 나. 이거 탄산수. 알코올 있는 탄산수라고 하더라고. 5% 향맡음. 메론 향이 제일 많이 난다. 진짜 그거다. 탄산수인데 향 있는 탄산수. 근데 알코올이 있네.
어 근데 막다가 훅 가겠다. 이게 6도인데 아 5도인데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진다. 훅 가겠는데 진짜? 왜 살이 안 찌는 줄 알아? 향이 엄청 약하게 있다. 어, 우리 그냥 탄산수인데 탄산. 단맛이 하나도 없고. 이거 나는 중독되겠다. 그니까. 괜찮다. 그 향이 메론 바질 향을 엄청 엿네. 미국 술에 만두네. 만두지. 미국 사람도 이거 비비고 만두에 이거 먹을걸? 이게 미국에서 엄청 인기라던데? 요즘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랑 맛있다. 찐맛 월남이네. 이거 맛있다. 역시 만두는 비리고. 진짜. 맛있다. 진짜 미국에서는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 아, 100칼로리. 칼로리가. 설마 망고린 거만. 망고린 거 드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망고린 거. 밥을 드시는가 봐. 밥 먹. 엄마 김장김치야. 엄마 김장김치 아니지. 그럼. 내 김장김치. 그거네. 아까는 그게 저녁이 아니었네. 그건 뭔데? 잠시. 여러분 그러면 막 저녁이 아니었네. 약간 저녁 아침. 아직 오후 8시인데. 그래. 큰 거치부터. 엄청 맛있겠네. 그러면 막 대단하게 먹는다. 대단하게. 대단하게 먹어. 만들면 만 칼로리 챌린지 하는 줄 알겠네. 닌 진짜 가능이다. 가능. 15,000 칼로리 챌린지 해야 된다. 나 이거 먹어봐. 응, 나도 밥 데워야지. 오늘 소면 넣어봤어. 오늘 소면이네. 소면은 처음 넣어본. 그러게. 언니야 근데 소면 넣어서 맛있을 것 같아. 더 맛있으려나. 왠지 국물이 더 걸쭉해졌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뭔가 김치국수 먹는 느낌? 소면도 잘 어울린다. 주말에 김치 해줄게. 나 무슨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어떤 포장마차인가? 거기에
메뉴에 김식이죽이 있더라. 진짜? 응. 서울에? 어, 서울에. 창동 아니야? 아, 거기 없나? 아,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 코로나 끝난 거 같아. 그러니까. 50살 가는 거 아닌가 몰라. 진짜 향 너무 뜨겁다. 왜 이렇게 육수가 나 진하게 됐다. 내가 어릴 때 이걸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뜨거워서인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통신하게 햇빛이 이렇게 옆으로 쫙 비춰서 그랬어. 우리들만의 생각일 수도. 아침에 일어나서 겁나 뿌었는데 어제 완전 꿀잠했다. 우린 보통 낮에 아침에 먹는 거는 다 부어있고 저녁에 이제 붓기가 빠져가지고 가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 빠졌지. 그게 약간 저녁된 것 같아. 향시 어. 근데 오늘은 냄비가 항상 그 죽 끓이던 냄비랑 다르네? 어? 그걸로 하면 너무 많이 끓여진 것 같아서 아. 좀 얇고 넓은 걸 했거든? 아, 얇고 넓은 거? 응. 이렇게 그 잘 보이시고 하니까. 근데 응. 딱히 잘 보이는 것도 모르겠고 양은 이게 더 많아져. 양은 이게 더 많아요. 나 물을 넣는데 한참 넣는 거야. 참. 의도와 완전 정반대로 흘러갔네. 소화 금방 되니까. 아, 그럼 보통 한 이 정도 먹으면 거의 없어져야 되거든. 아직 그 반이 남았다는 사실에. 그 형님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먹느냐 이거는. 그니까. 소면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소면? 좀 비싼 소면이라고. 근데 소면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응. 어죽같이. 소면은 삶아서 넣은 거야? 아니면 그냥 넣어? 그냥. 근데 막 밀가루 냄새가 안 난다? 고민했거든. 뭘? 비빔밥이랑 된장찌개를 먹을지 김치류. 비빔밥도 맛있겠다. 맞다. 고기 된장찌개 끓여. 내 비빔밥 먹을까? 네. 나 이제 그만. 땡. 땡. 라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가 꺼도 남아요. 맛있다. 맛있다. 식구던데 속이 뜨거워. 원래 밥 먹으러 가기 전에는 엄청 추웠다가 맞다. 밥 먹고 나오면 안 춥잖아. 내가 실내 적정 온도가 얼만큼인지 봤거든? 응. 겨울차? 18도에서 20도. 잘 먹었다 오늘.
나는 감자 샐러드에는 오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오이가 없는데? 응? 오이 안 넣은 거 아니야? 넣었지. 아이.